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최근 대선주자 캠프에 속속 합류하고 있습니다. 아직 특정 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은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당내 경선에서 TK 당원들의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에는 대구 달서갑의 홍석준 의원이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았고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은 산업정책본부장으로 합류했습니다. 또 구미 출신인 백승주 전 의원이 안보정책본부장에 선임된 것을 비롯해 지난 6월 대선 출마 선언에 참석하고 입당 촉구 성명서에 서명한 현역 의원들의 동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에는 대구 달서병의 김용판 의원과 비례대표인 조명희, 서정숙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캠프에는 바른정당에서 동고동락했던 현역 의원 3명이 포진했습니다. 대구 동구월의 강대식 의원은 대외협력본부장, 군의 의성, 청송, 영덕, 김희국 의원은 조직일부장, 포항 남울릉 김병욱 의원은 수행단장을 맡았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당내 최다선인 5선의 조경태 의원과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지낸 백용호 교수를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경남 출신 하영재 국회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국회의원들은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감안해서 우호적인 관계만 유지하고 줄세우기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원팀 캠프와 지지 모임인 희망오름 포럼에는 구작은 의원과 윤재옥 의원, 그리고 윤두현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직 특정 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대다수 지역 의원들은 신중 모두를 견제하고 있지만 영입 제의와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분들이 전화를 주시죠. 좀 와달라고 저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제가 중앙위 수석 부의장인데, 중앙이라는 게 이제 그 대선 지원 조직이거든요. 예, 하여튼 그러니까 최종 후보가 될 때까지 좀 특정 후보 캠프에 가기 조금 어려운 그런 자리입니다. 국민의힘 전체 책임 당원 27만 6천여 명 가운데 대구와 경북은 31.4%인 8만 6천여 명. 당내 경선을 앞둔 대선 주자들이 TK 의원 영입에 공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TBC 정석헌입니다.